TV. 자, 계속해서 제닉스와 함께하는 장인어른 시즌 3 진장인 고급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3연승을 하겠다라는 그 1부 때 인터뷰 내용과는 그런 얘기 있어요? 굉장히 거리가 먼. 안 했던 것 같은데? 아, 제 기억에만 있나요? 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뇌피셜을 썼네요. 네. 네, 뇌피셜로 가는... 해체가 아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네. 무슨 소리죠? 그건 또 어쨌든 간에 해체 맞잖아요. 아닙니다. 네. 아직도 아니야? 제가 몇 번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뇌피셜이었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네, 현재까지 2연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도 그렇게 상대편 조합이 너무 좋았어요. 진이 괴로운 조합이 자꾸 나오고 있고 언제까지 조합 탓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진 자체가 안 좋다라는 거가 네. 우리 조합도 좋아야 되는데 상대 조합도 진한테 맞춰야 돼. 그렇죠. 아홉 명이 도와줘야 이길 수 있는. 아홉 그렇죠. 명이 뭔가 합이 맞아야지 활약을 할 수 있다. 우리 편, 느그 편 다들. 아, 그럴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챔피언.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꼬그 이분은 그런 진으로 챌린저를 간. 챌린저 가고 그런 진을 하는. 약간 좀 순서가 뭐?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 진으로 챌린저를 간 게 아니고 챌린저를 찍고 진을 한 건가요? 둘 다. 아, 둘 다? 둘 다인 걸로. 네, 둘 다인 걸로. 여기까지 오케이. 하지만 마지막 판에 여기서 또 귀신같이. 그럼요. 진은 마지막 한 발 아닙니까? 네. 네. 마지막 한 발 크리 딱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방송 끝나고 한 판 더 돌렸는데 거기서 빡! 네. 자, 그러면은 경기 들어가기 전에 지금 서치하고 챌린저라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요. 네. 저희가 항상 미리 던져놓고 그 전에 오늘 준비된 제닉스 제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나이스게임.tv 나이스게임.tv만 치시면 낫게 홈페이지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 단골 얼굴이 끌리긴 하지만 배너를 누르시면요 11건가에서 진행되는 쇼킹딜 이벤트가 있습니다. 쇼킹딜 3부에는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고 네. 기계식 키보드다 네. 79,900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가격에 보여드린다라는 것까지만 하고 상품평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하트 솔직 상품평. 아, 그렇죠. 안 좋다라 이런 것도 있어요. 찾아보면은 그렇죠. 예, 솔직히 마음에 보니까. 듭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네. 마감이 깔끔하지 않네요. 이런 거 있어요. 아, 저 위에 아, 약간 이거는 이건 예. 아예 불량이네요. 예. 네. 이런 거는 제닉스는 다 100% 예. 교환해드립니다. AS랑 교환해드리니까는 걱정하지 말고 바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쓸만합니다. 네, 이건 아까 봤고 치는 마진하네요. 그럴 수 있어요. 마진하죠. 네. 이제 저 맛을 들리는 거죠. 네. 처음 써보는 기계식. 사실 기계식 키보드 입문하기에는 가장 최적화된 키보드이고 가격도 너무너무 좋은 가격. 아, 원래 9만 원인가 봐요. 네. 이 9만 원짜리를 79,900원에. 너무 가격이 좋아요. 너무 싸요. 처음 써보는 기계식 이런 거 한번 보면은 좀 도움되죠. 네. 말만 하다가 기계식 키보드를 받고 너무 그러니까 신나서 지금 조금만 내려주세요. 아, 자막이 안 보여서 무겁고요. 약간 무겁고 네. 기계라 그런 원래 키보드도 기계는 기계입니다. 네. 키보드는 기대예요. 기계 네, 흥분은 네. 아니에요. 키 네. 누를 때 착착착 하는 소리 좋다. 오케이. 이렇게 글을 기계 적은 것 총축 소리가 좋아서 그러니까 처음 산 사람들은 이 착각착각 거리는 소리가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쓰고 계신 키보드 이제 멤브레인 키보드 3-4만원짜리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과 79,900의 기계식 키보드는 비교할 바가 네. 아니에요. 아유. 이분은 가격은 괜찮은데 배송기간은 별로다 라고 했는데 또 다른 분은 3월 2일에 신청하고 3월 3일에 받았다. 배송을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는 케바케죠. 네,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대체적으로는 배송도 만족스럽다. 네. 네, 이런 것도 있고 키감이 약하다는 아 좀 아래 내려보세요. 키감이 약하네요 이런 분이 있는데 청축이 키감이 약하다면 이분은 진짜 타작이 써야 돼요. 네. 제가 봤을 때 손가락이 굉장히 좀 민감하신 예, 분이 아닌가. 이분은 이분 성감대가 손가락이 없습니다. 이분은 청축이 키감이 약하면
진짜 타작이 써야 됩니다. 예. 예. 그 아니면 키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약간 한마 유지료 같은 분. 예, 예. 그런 느낌이네요. 청축이 기계식 중에서도 키감이 제일 찰진 키보드거든요. 네. 청축이 제일 센 건데. 마우스 윌 금형 품질 떨어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이거 마우스도 같이 사신 분 같아요. 그럼 윌은 네. 뭐예요? 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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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 아, 휠. 네, 휠. 금형은? 약간 그 금형 있잖아요. 휠 그. 자체가 약간 꺼글꺼글하고 그렇죠. 뭐 이랬나 보죠. 약간 마감이 좀 덜 돼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바꿔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네. 이상하다. 바꿔주세요. 바꿔달라고 말씀하세요. 바꿔달라고 하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여러분께서 착하차 이렇게 신나서 쓰시는 분들 있거든요. 착하차 이렇게 신난다 하면서 네, 귀엽네. 이렇게 솔직한 상품 리뷰 보시면서 안 좋은 것도 체크하시고 좋은 것도 체크해서 현명한 쇼핑 하시는데 도움되는 정보들이 있으니까요. 베네타고 넘어가서 지금 원래 9만 원대라고 하네요. 7만 9천 900원, 8만 원에 사가시고 100원 더 주세요. 아, 아 가격은 진짜 좋은 가격이니까 기계식 키보드 안 써보신 분들은 지금 타이밍입니다. 철호해! 철호해! 네. 정진호해! 정진호가 추천하는 철호해 찬스! 찬스라는 거. 그렇습니다. 아, 굉장히 어쩌면 간에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께 좀 주어졌으니까 꼭 잡아주시기 바라겠고 이제 장인분도 매칭이 됐습니다. 아, 잠시 후면은 저희가 또 조합도 네. 네 오늘... 바로 게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냥 바로 칼같이 게임으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뭐 저희가 계속해서 조합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진이라는 챔피언이 좀 아쉬운 것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 네. 조합 얘기를 남 탓하는 거죠. 없어요. 어쩔 수 원인을 없어요. 원인을 딴 데서 찾는 거죠. 네. 세 번째 경기도 결국은 우리가 이제 로딩 화면 딱 보면서 조합에서 사실은 승패는 갈립니다. 네. 약간 제가 진으로 네. 이길 때와 질 때를 몇 판 못 이겨봤지만 몇 판 이긴 거에 이길 결론 때, 이길 때 조합에서 느낌이 와요. 우주의 기운이 옵니다. 아, 전체적으로 그런 기운이 와요. 네. 네. 어? 이겼다. 어? 잠시만요. 네. 조합이 갱알입니다 여러분. 아 좋아. 노틸러스 네, 그렇지. 우리 노틸러스 게... 그라가스 갱플랭크 우리 알 어, 이거예요. 근데 미드진인 것 같은데요. 지금 루시안이 회복 탈 저 네. 전멸이고 미드지. 어쨌든 어쨌든 조합이 미드 이즈. 네. 미드진데 미드 이즈. 네. 뭐 그건 괜찮 그건 괜찮아요. 이즈텔. 그건 괜찮고 좋네. 1경기에서 10킬 먹었던 진, 2경기에서 10킬 먹었던 이즈 누가 진짜 센지 이제 해 보자. 네. 이거는 진을 위한 상대도 지금 신경 쓰이는 게 리신과 브라움 정도? 근데 브라움이 막 엄청 대시해서 들어오거나 뭐 이러진 않기 때문에 브라운 궁극기 정도로 한번 떴을 때 약간 위기 네. 뭐 요거 빼놓고는 저 피오라 있는데요? 네 피오라도 앞에서 벌써 앞에 노틸러스 그라가스가 있잖아요. 무시하고 들어서 에이 막아주죠. 응수 네. 막아줍니다. 노틸러스 충분히 서포로. 네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봤을 때 피오라가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정도 레이커. 이 정도도 없는 조합이 어딨어. 아니 뭐 리스크가 하나도 없는 조합이 세상에 어딨냐고. 어딘가 있겠죠. 저기서 무슨 가렌 정도 해주면은 그렇지. 가렌도 쉽지 않아. 아, 어렵죠. 힘들어요. 네. 전멸 Q 맞는 순간 죽은 거예요 쟤는. 네. 자, 어쨌건간에 뭐 원딜 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미드지. 아 이거는 캐리 각 나옵니다. 이런 조합에서 못 이기면 답 없는 거예요. 마지막 시도. 정말 노틸러스, 그라가스. 갱플랭크 이거는 해줘야 되는 거죠. 진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제발 더 이상 뒤가 없다. 아 이거는 그리고 진이 캐리할 수밖에 없는 조합이에요. 상대도 상대 조합도 진을 봤으면 이렇게 조합 짜면 안 되죠. 어 카인이 있네요. 네. 네 시제인투스 누리. 어 2인 캐로 바뀌었나? 그 아까 같이 있던 그 바드 친구가 없네요. 네. 그래서 미드로 갔군요. 아... 노틸 서퍼지면 바드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긴 하죠. 변수가 이제 확실하게 있으니까요. 자,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마지막 경기예요. 드디어 마지막 한 발. 진의 포인트 마지막 한 발이. 너무 기대감 높이지 마세요. 가족들 여러분. 조합에서 그런 기운이 전체적으로 아, 오고 있어요. 우주의 기운이 네. 아 지금 이 게임에 모여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누군가 간절히 바랬던 것 같아요. 수원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즈리얼은 수학의 낫으로 시작을 하고. 수학의 낫 좋아요? 아니요. 왜 가지? 그냥 초반 만만하고 중반 이후 봐야 될 때는. 라인전에서는 힘이 확 떨어지죠 당연히. 남았습니다. 아예 모르세요 스펙을? 네. 그러니까 CS를 100개를 먹으면은 네. 100개를 먹을 때 350 그 골드로가 생기고 네. 아이템을 다시 팔 수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400 얼마의 골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참고로 이제 공격력 그 미니언 한 대 때릴 잡을 때마다 1골드씩을 줘요. 네, 그래서 네, 추가적으로 그 공격력 9에 이제 때릴 때 체력 회복 3 붙어 있어서 7. 라인전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약하고 7이고 네. 네, 라인전만 봤을 때는 약하고 파밍턴 가지는 챔프들로는 요새 많이 가는 추세예요. 그러면은 이득을 제대로 봤을 때는 짭짤하네. 네. 근데 없는 템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우리는. CS 100개 어느 세월에 먹습니까? 우르곡 같은 거 할 때 좀 땡기네요. 자, 일단 저 아이템 가격 자체가 450골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100개를 모두 먹었을 때 페이백이 된다라는 개념이죠. 이제 아이템 자체가. 여기 CS 100개 10분이면 먹는 거 아닙니까? 그 이론상은 그렇죠. 이론상은 그래요. 네. 근데 미드 오니까 좀 확실히 다른 느낌이네요, 진이. 원래 이래요, 미드 진이. 아, 상대 라인은 개터입니다. 오... 정글에 개털려요. 1대1로 라인전만 놓고 봤을 때 엄청 좋은 챔피언이에요. 견제도 좋고. 오, 드갈 보소! 1레벨부터 그냥 신명나게 싸워줬습니다. 체력 손실이 좀 있어요. 한번 맞을 때마다. 제가 탑진을 해서 문도를 한번 만났거든요. 문도 궁쓸 때마다 죽더라고. 이속이 빨라져가지고 문도가 거리에 일단 좁혀지면은 에. 좁혀져서 한 방 딱 5대씩 맞는 순간 그냥 죽은 거야. 그런 걸 수가 없지. 자 갱각 자 공수에서 과연 여기서 안수 공수로 또 피오라 막아주고요. 최대한 같이 죽기 위해서 미니언 끼고 오랫동안 싸우면서 전멸 쓰고 하지만 아꼈다가 쓰죠. 리신 탑이 일단 한번 무너졌어요. 다섯 잡았네요. 즐기하니까 써가면서 일단 루시안이 마무리. 지금 1대1 교환 됐고 어? 네. 아이고 거리 좁아지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아이고 설마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 야 탈진 쓰지 답도 없어요. 아 날씨하면서 정글이 온 것도 아닌데 심지어 수학이 나시에요 이즈리얼. 뭐란 건지 모르겠는데 수학이 나신데 쇼르필까지 주고 테리 쓸 줄이야? 맞아. 좀 있었어요? 오바인데 이건? 네 빨리 오바. 이때 진이 살아있었다면 아이고 아이고 이즈가 또 킬 먹고 리신 넘어서 용 건들면서 루시안도 위험해요. 저만 아이고 아, 뇌진탕 퍼치 터지고 마무리. 이거 게임이 터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정진호 씨 어떡하지 네 발째 아니었습니까. 야 어떡하지 뭐하냐. 어떡하지 이거. 크리티컬이 터졌어요 아군에게요. 상대에게 터져야 되는데 아군에게 터져가지고 아 진짜. 천천히 해줘.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래서 멀리 돌아가라. 네. 그리고 긍정적인 건 한 번씩 다 죽었기 때문에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누구 탓을 하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싸움 없이 깔끔하게 미드 오픈하지 않을까. 답도 없다 진짜. 아 어떻게 이거 이제 쌍버프요. 이제 쌍버프에 지금 3킬째입니다. 3킬 정도서 이오시에요. 이거 이제 앞비전 막 쓰면서 이즈가 들어가면은 찢어 죽일 수 있거든요. 진짜 이미 찢어졌죠. 한 번 더. 와 더 찢어지죠 이제. 이즈 웃어도 돼요 지금은. 진은 우는 모션 없나요? 가면 속에서 울고 있어요. 진 우는 모션 같은 거 뭐 컨트롤 유혹해가지고 막 울고 있는 거 하면은 잘 어울릴 텐데.
입에다가 주먹 넣고 울고 있어요. 아니면 유료 아이템으로. 유료 스킨도 아니고 우는 모션. 나는 빡빡이다 이런 거 하고. 어. 아 진이 캐리할 수 있었는데 세 번째 경기를 칼바람에서 했어야 돼요. 아이고. 아 이거 소환사역곡에서 해가지고. 칼바람에 진을 고를 수가 없잖아요. 커스텀 해야죠. 될 때까지 계속 그려. 제닉스 팔고. 제닉스 필리버스터. 자 역습. 자 노틸 잡히고요. 미리는 뭐 이제 이즈리얼의 시간이죠. 어 크리 맞췄는데. 네. 이거 왜 안 아픈가 했더니 레벨 차이가 2레벨 차이나 맵 2대에서 뭐 아이템이 세죠. 롱소드 하나 템 차이도 너무 심하게 나고. 진 장점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LOL 챔프 중에 타격감이 가장 좋습니다. 네. 한 발 한 발 쏠 때마다 느껴지는 손맛. 그리고 네, 그리고요. 네. 계속 그리고, 예. 계속 해 보세요. 제가 죽을 것 같잖아요. 계속 말씀해 보세요. 계속 하세요. 아, 진짜. CS 하나에 영혼을 남는다. 어? 자 이거 버튼 콜 한 발. 버튼 내려. 네. 아. 아이고 우리 알 넘어져 누구 알. 어떡합니까 이거. 이거. 네. 우리 알입니다. 부활하고. 네. 미드에 궁 써주면서 각 나옵니다. 수박이 나신대요 갱플도. 나옵니다 이거. 네. 자 이제 시간 이즈가 아! 취했어. 이즈가 취했어 지금. 지금 네 앞비전 딱 했는데 우리알이 궁 써주면서 이거 이즈킬 나옵니다. 블루 먹으러 가네요. 이 블루가 진 품으로 가실 때는 거죠. 갱플의 분위기 한 방에. 그렇죠.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아닐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 같긴 한데. 아니야 가능성 있어 이거. 네. 진 저거 총 돌리면서 걸어다니니까 진짜 꼴보기 싫다. 아 개똥 싼 놈이 총 돌리면서 걸어가고 있어. 나 진짜. 아 나. 그냥 총을 바꿔야 돼. 아, 미포꼬랑 뭐 많잖아 좋은 총. 이름은 멋있어요 총 이름이. 네, 속삭임. 그게 문제지 총 이름이 왜 속삭임이야. 갱팔! 아 진짜 바텀에서 뭔가 만들어줬어요. 어 웃었어. 야 이 미니언 비켜 이 자식들아. CS 잘 먹었어. 네. 아, 진 그 입장에서 꿀. 저런 CS가 얼마나 꿀 같겠어. CS 이기고 있습니다 지금. 오. 루시안. 오 그러네. 바텀 이기고 있어요. 바텀은 이기고 있어요. 파이팅. 바텀 믿고 가야 돼요. 이 킬이 전부 다 루시안 거네. 딴 데 다 터졌는데 지금 바텀만 딱 붙들고 있습니다. 아우! 먹었다. 오, 예. 오 마이클 잭슨인 줄 알았어요. 진의 장점이 이런 어떤 득음이 가능하다. 굉장히 재밌다. 부지를 잃었을 때 LOL에 아, 이제 앞비전 선물도 터지고요. 자 들어갔어. 안돼! 단추 단추 단추! 어? 어? 한 발! 어? 한 발 여기 있어! 두 발! 두 발! 세 발! 대박! 이것이 진이다! 야, 써렌, 써렌, 써렌! 써렌이 구분밖에 안 돼. 아, 구분이야, 진. 구분밖에 안 돼서 써렌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킬하고 써렌 진짜 많이 쳤었거든요, 진으로. 내 써렌 치렸다, 자, 여기서 자, 밟고. 안녕하세요. 방어. 다시 한 번 더 밟고. 노틸이? 막았어, 누가 막았어. 막았어요. 숏박! 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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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어라. 도망가, 도망가. 자. 우리 알, 우리 알. 우리 알이, 우리 알이. 응수? 파리가. 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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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전하는 동안 전멸 써야 돼. 속박? 아, 스턴 걸렸고요. 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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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아우! 아, 나이스! 브라운 무리, 브라운 무리, 브라운 무리! 브라운 무리! 잡아, 내놔요, 레드! 레드가. 아우! W! 없죠, 없죠. 아, 갱고 살았어. 좋아, 우리 알. 추격합니다.
11대 4예요. 많이 따라잡았어요. 네,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11대 4면. 2천 골드밖에 차이 안 나요. 네. 이거 상대 큰일 났습니다, 이거. 칼리가 블루 먹었어요. 이제 빡쳤어요, 지금. 이제 멀어 가고 있는데 칼리가 뽑았거든요. 네. 이거 싸웁니다, 상대. 전체 채팅으로 이제 미드 오픈합니다. 네. 체르저도 이런 거로 싸워? 그럼. 걔네도 급식이야. 걔네가 게임 잘하는 급식이야, 똑같아. 자, 루시안 앞. 앞 무빙. 여기서 블루를 만약 준다. 어어? 이지! 아! 이겼습니다, 이거. 이거 이겼습니다. 이지 멘탈 날아가려 했는데요. 이지 빡쳤어요, 지금. 지금 저 닉네임이 자신의 생년월일이라면 게임을 못하고 있겠죠. 아니, 2000년도면은 게임할 수 있죠. 와! 겸허히 죽음을 받아들이는 네. 저. 쿨하게. 그러면서 블루는 또 어디로 갔나요? 리신한테 빨아먹는 알사탕도 아니고 어우 더럽게 더럽게 돌려먹어. 옛날 뭐였죠? 그 아이리스였나요? 이병헌하고 김태희 사탕키스? 네, 사탕키스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빨아먹는 알사탕이랑 사탕키스랑 느낌이 너무 다르잖아. 그런 거다 이거죠. 탑갱 봤어요. 저 블루는? 아. 그리고 제가 미드진 진짜 많이 해봤기 때문에 또 더티 네. 파밍이 좋습니다. 특히 칼라이브리 쪽은 맞아 Q가 그 미니언 그 약한 놈 한 대 치고 Q로 증대함으로 다 잡고 4타까지 터뜨리면서 큰 놈까지 잡고 이거 깔끔하게 돼요. 그래도 못 이기더라고요. 오 칼리스타 자, 칼리 아 좋아 뒤에서 짐마. 자 여기서 리신 넘어와서 일단 총알 받이 해주고 궁극기까지 와 이거는 그다음이 진짜 잘했네. 아 그리고 여기서 터트릴 수 있... 아이고 리할 아하 피오라가 또 크기 시작하고 리신 무리 아 딜이 없어요 아 걷어 차고 아, 말았어 걷어 다시 한 번 바텀이 트져요. 아 진짜 루시안 잘하는데 브라운 방패가 진짜 사기다. 미드도 지금 일단 지루한 파밍섬이 이어지긴 했는데 저기 집만 아니었어도 아하. 로밍을 가든 뭐 같은 원딜 중에 이제 쿠르키 같은 카드도 있는데 아, 지인이 참 안쓰럽네요. 지금 4천 골드 차이까지 벌어졌고 희망이었던 바텀도 이제 슬슬 칼리스타가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희망 아니었어. 한 소리였어. 저도 어떻게든 감. 아니. 희망이 아니었기 때문에 손해 본 게 없어. 와, 응급 타이밍 진짜 좋다. 와. 키워라도 지금 4킬째입니다. 근데 차라리 궁으로 뭔가 궁 각이나 이런 거는 타이밍이나 이런 건 진짜 좋긴 좋더라. 근데 아 걷어차고 와~ 심지어 그래가서 전멸 썼어요 이전에. 그래가서 카인이에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카인. 파란 길까지 왔어. 아 믿음이 안 치냐. 어? 궁 쓰러 갑니다 진. 자 커튼콜 준비. 라인 클리어, 라인 클리어, 궁으로 라인 클리어. 어? 리신! 일부러 기다렸다가 참았다가 근데 이미 핀 찍었어 알고 있어요. 아... 포기. 네. 라인이나 먹어야지. 여튼 가서 뭐라도 먹어야죠. 루시아도 같이 안 줄 건데? 아닌댕 내가 먹을 건데 하면서. 어? 타워? 원딜... 아, 예, 순간이동. 네. 아이고... 네, 양념 어, 나이스. 어. 그라스 나이스. 카인 나이스. 놓고. 카인 나이스. 간다! 개뿔. 어? 저 칼리스타 괜히 도망가지? 폭내 나이스. 자, 브라운도 나이스. 나이스. 자, 마무리. 잡았어. 죽음 목숨인데 이즈리얼과 리신이 갑니다. 톡. 베이비 톡. 오케이. 거기다 진킬. 어? 점퍼. 아, 발치기. 아 리신 리신이가 좀 세요. 어 리신 잘한다. 근데. 어 걷어차고
아이고 들어가서 아이고 아 2대4로 털리나요? 있어. 불로 먹었어요 이지가. 2대4였는데 지는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2대4로 털렸어요. 아 많이 힘든. 히스코만 봐도 답이 안 나오잖아요. 답 나와요. 어떤 답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에러에 몰라요. 아 또 여기서도 궁정로를. 아 근데 리신은 진짜 잘한다. 이 동네 리신 다 잘해요. 완전 날아다니는. 자 이제 이즈 타워도 시한부죠? 예. 할리도 있고 인지도 있고.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여기 양쪽 다 투원빌 체제였는데. 탑 다이브 각 우리알 도망가야 되는데 이거. 한 웨이브 더 먹겠다. 오늘 라인 클리어. 우리알 도망. 네. 좀 해 얘가. 감이 있어요. 쪼라도 저쪽 들어가서 3 웨이브 있습니다. 그래서 투콘 언제 나오죠? 이제 무한의 대검 나왔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신발까지 합하면 투코네요. 이 진이 말릴 때 템이 더럽게 안 나와요. CS 게임 들어갔고.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드 진이나 탑 진보다는 원딜 진이 좋은 게 서포 잘 만나면 그런데 킬이라도 먹으면서 좀 템이 좀 빨리 나올 수가 있는데 미드 진이나 탑 진은 한 번 말리면 네. 스스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약간 더럽게 돈 버는 능력이 약해요. 빨간 팀의 포탑이 그러니까 부모님 앞에 수식어 빼시고 그냥 약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기술을 배우라고 그게 근데 얘는 예술가잖아요. 아 그렇죠. 예술가는 돈 잘 못 벌죠. 네, 예술가는 돈이 해요. 없어. 맞아요. 돈 버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네. 아 눈물 납니다. 재료값도 못 벌어요 지금. 아. 지금 저 쏘고 있는 총알도 대출해서 쏘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고 우리 알 아, 저 클라스 초파 피하고 와 우리 어떡할? 아, 어 칼리스타 아우 분할 딜 전파 날려놓고 들어올만 한데 리신 멋있게 아 날아가고 싶을 것 같은데 리신 아 참았어요. 시야가 없어지 않았어. 네. 어 일단 뛰어놓고 어 서로 이상한 네. 의문 시에팅 자 걷어차서 아, 아~ 진 아유 뭘 했다고 죽어가냐. 아 리신이 진짜 여기서 아 그걸 꿈과 희망을 짓밟아버리네요. 어어 진 노렸는데 네 비전 큐평 천둥 다 터졌으면 진은 죽었을 텐데 저러도 돼. 이즈는 지금 워낙 여유로워가지고 지금 아이템만 놓고 보면은 뭐 제한급이죠. 지금 지는 더 괴로운 게 이제 미드에서 같이 모이잖아요. 돈 더 못 벌어요. 사이드라인이라도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아, 혼자 먹지도 못하고 같이 먹어야 되고 네. 어? 어? 뭐 하죠 지금? 소파? 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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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초반이! 진아 얘기하시면 이렇게 민감해요.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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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요. 아이고 진짜 눈물 없이 못 보겠다. 아직도 20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분 되면 아직 40초 남아서 40초 칼살은 나옵니다 이거. 안 나옵니다. 예. 아직 몰라요. 왜 안 나옵니까? 왜죠? 듀오입니다. 가장 무서운 점이죠. 그럼요. 예. 아이고. 아이고. 이제야 이제 협곡의 전령은 집에 가는데. 장인 팀도 너무 힘들어 보이네요. 이제 열정이 거 나왔죠. 일단 시야 장악도. 아, 기대했었던 조합인데.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뱀픽 딱 픽 보자마자 어 이거는 진이 아 그래 왜 이랬는데 진지한테 솔킬 당하면서 끝났지 뭐. 아. 조합 탓이 아니었던 걸로. 네
그걸 쏠키를 당하나? 아 진짜 수학의 나타한테 육박이 아주 들고 있네. 이지요? 네. 어차피 안 팔. 네. 안, 네, 안 팔고 그냥 들고 있는 거죠? 귀찮아서. 저거 팔아서 뭐. 어우. 뭐 커튼 코는 커녕 그냥 집 가야 되겠는데요? 근데 그치. 어 속박. 이제 칼리즈 잡았어. 나이스샷. 칼리 잡았어요. 좋아. 리시문다 리시문다. 리시오 뿌리 리시오 뿌리. 진 너야 내가 딱 봐도 너야 이거. 아 와드제고. 음파. 속박 피하고 이쿠 따닥. 잘 뺐어. 피워라. 좋아. 음수 피하고 좋아. 자, 가자. 홍대 좋고. 나이스. 간다 속. 짜헛. 짜이. 빡. 짜이. 아우 무서워 이즈. 저게 지금 무라마나 이즈거든요. 야 너 죽어 노티라. 도망쳐야 돼요. 살아야 됩니다. 아 이즈 잘하네. 뒤에서 웨이브 끝내. 아. 아 얘 너무 예측. 이즈 노플인데 아까. 비전 이런 건 있겠죠? 오! 어, 우리랑 살았어! 근데 이제 아, 짠청 두들겨 빗나가고! 나이스! 노우! 어우, 씨. 살았어요. 진 살았어요. 아, 이지야말로 잔학개네, 진짜. 만 골드 벌었거든요? 만천 골드인가, 이지결이? 주머니에 돈이 많으니까 겁이 없어요. 그냥 막 들어갑니다. 어, 또 빼먹어요. 근데 지금 뭐 이지가 죽어있는 상태라서 칼리한테 뭐라 못하죠. 아 이제 곡괭이까지 나왔네요 지금. 어? 어? 뭐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지가? 어? 너 왜 자꾸 루시안한테 대주고 블루를 넘겨줘? 막 이런 느낌으로 20분 썰에는 일단 안 나왔습니다. 네. 진짜 열을 해볼라요. 서른이 안 나온 게 때론 안 좋을 때도 있거든요. 어, 또 아까 많이 봤던 점은? 자, 우르르르 가서 내 블루 내놔! 아까는 이렇게 해서 피오라한테 죽었고 이번엔 이렇게 해서 이지한테 죽고 호로록 먹네요, 호로록. 집에 갈 줄 모르는 거는 챌린저나 뭐 실버나 비슷하네요. 똑같아. 독인 객인이에요. 피지컬 좋은 실버들이야? 적당히 먹고 집에 좀 가지 이거 참. 저 장면이 그 IM에서 김동준이 분노했었던 원딜이 왜 저기까지 나가죠? 어? 더블리프트 잘리고 나서 에. 어이가 없네. 더블리프트니까요. 아니람의 상징이죠. 이제 와드 제거하면서 이제 바론 쪽 저기 좀 시야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블루팀. 지금 루시안이 잘 컸다가 저런 거 하나하나가 좀 희망을 자꾸 끊어. 자, 진. 어? 자, 이거 여기서 우리 알이 궁 깔고 우리 알 펜타킬 각. 자, 원보 콤보는 나와요. 어, 그냥 브라움 점사. 브라움 점사. 아, 근데 운명의 구름이 있죠. 칼리 채널 없어. 좋아. 자, 브라움 터졌고 둘. 근데 사장님 와 나이스 다 터졌어 다 터졌어. 피어라 출 없어요. 봉레 피어놓고 출전 역전 속박 연결 속박 저기스 아우 야 연계 좋고 터 빠방 화약 쪽 있어요. 보스 남았어요 보스. 근데 이지력 이지력 Q가 화약 쪽보다 센데 어떡하죠? 집 가야죠. 네, 그래도 잘 싸웠어요. 잘 싸웠어요. 잘 싸웠어요. 바론도 못 먹게 하고 타워도 밀었고요. 이즈놈은 잘했어. 만족하자고. 네. 이건 사실 좀 지인이었기 때문에 멀리서 그거를 좀 양념 잘 묻혀놔갖고 인정. 네. 확실히 이 힘든 상황에서도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진. 암살놀이네요. 진 죽으려나? 그렇죠. 진이 힘든 상황에서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원딜이에요. 네. 힘든 상황에서 힘든 상황을 만들었어. 힘든 상황도 본인 때문에 힘든 상황을 만들어.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이 해결하는. 네. 네. 본인이 만드는 게 문제예요. 결자해지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 결을 안 했으면 되잖아. 그렇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패턴을 파악했어. 얘는 피터팬이구나.
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어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노틸 노틸 옆에 있어야 됩니다. 잠드. 네 용을 계속 먹고 있어요. 와 근데 무슨 이즈리얼이 무슨 암살자처럼 이블린처럼 숨어 있다가 폭딜을 넣어버리네. 캠플도 인피 안 나와서 약해요. 아이템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도미닉 경의 인사까지 말씀드렸죠. 이즈가 이러면 거의 베인 수준에 Q 한방 한방이 아 이제는 아까도 아팠는데 지금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원래 이제 이즈리얼이 잘 큰 문 되려나 이거? 어? 아, 나 한참 멀어서 적은 들러 되겠네요 되겠네요 되겠네요. 네. 와우 깔끔하게 마무리. 진이 또 키를 먹었습니다. 아쉽게도 갱플 먹고 갱플 인피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아니죠 그래도 이건 아니 이건 아닌 어? 것 같은데 맞냐? 아이고 내친 김에 근데 이즈리얼이 아! 아이고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아래쪽에 네. 칼리사 있는 게 맞긴 한데 이즈가 워낙 세서 리신 좀 멀긴 한데 이즈가 지금 계속 양념치고 있거든요? 아닌 것 같은데 네 양념이 좀 매워요 에라 폭래 양념이 매콤해요 에라고 리신 옵니다 리신 있고 버섯하고 음파 루샤 오 좋아 루샤 루샤 뒤에 칼리 뒤에 칼리 뒤에 칼리 아 근데 무슨 이즈리얼이 하나하나 마무리 짓고 있어요 우리 할 집 갔어요 네. 그라가스가 실컷 맞는 사이에 어. 아 예. 그래도 바로 먹었어 네 썰은 안 치는 듀오만 남았어요 갱풀진 어? 커튼콜? 없네 썼네? 체력이 좀 많아요 커튼콜 언제 쓰죠? 방금 썼다 또 끊었나? 아까 한탑 됐어 좋네요 아 근데 피오라가 어? 어? 노틸 너무 과속 레벨이 낮아서 네. 부활 개빠름 어? 맞겠는데요? 화약총도 계속 900킬 나오고요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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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우 나이스 네. 오 무리했어요 리신 그래 억제기는 날아갔는데 또 진이 킬을 먹었습니다 바람 버프 아직 남아있어서 괜찮아요 네. 이거 네 빨리 가면서 체력 채워야 돼요 진 진이 지금 뭐 피흡템은 없긴 합니다만요 네 두 미드 두 미드 가야죠 어차피 자기들도 밀린 만큼 복수해줘야 됩니다. 이제 순간이용 타고 이즈 넘어왔어요. 폭내, 폭내 쿨, 폭내 쿨. 폭내 9시. 빵빵. 아야토. 아이고. 2차까지 아이고. 계속해서 밀고 들어갑니다. 파란 팀의 포탑이 여기까지. 더 들어가면 안 되고. 이제 피오라가 탑 2차. 어, 싸먹나, 싸먹나? 이걸 싸먹나? 그림을 그리나요? 루시안 아 루시안 아, 루시안 아까 젊을 때 썼던 때 오 굴배 싸우면서 한번 오 잘 피했다 잘 피했다 자 피오라 그럼 위에서 끊어주고 네 피오라가 옆구리 못 끊네요 못 끊네요 왜 여기 있어 왜 여기 있어 아~ 왜 여기 있어 루시안이 아 루시안이 문제다 루시안 때문에 여기까지 하는데 무슨 소리세요 지금 루시안이 지금 운전을 좀 건데 와 이걸 루시안에게 루시안 아니라 베인이어서 벌써 끝났어요 꽝꽝꽝 커튼콜까지 아 근데 이즈리 그냥 들어갑니다 어? 이쿠 뚜둥뚜둥 이거 뭐야 근데 너무 깊숙이 혼자 들어갔는데요 꽝 숨통 폭내 맞아 죽었어 아 이걸 또 폭내가 아 근데 이즈를 잡아야지 이게 끝나거든요 이즈가 근데 너무 쌩쌩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나머지 챔피언들이 다 죽은 것도 아니고 일단 억제기 두 개 민 걸로 네 만족을 하네요 근데 이렇게 대충 비비다 보면은 네 지겠죠? 실컷 비비었는데 본인이 못 먹는 거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미드 진이어가지고 우리 블루 뺏기는 게 많이 아프진 않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네. AP 누커였으면 블루 뺏기는 게 굉장히 아플 텐데 AP 누커였으면 안 뺏겨서 괜찮아요 뺏어 먹었을 수도 있죠 쭈꾸미녀 먹는 것도 이거예요
진입니다. 그라가스도 일단은 자기 진영 위주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마저도 지금 시야 다 끊기고 있고, 만약에 진이 바뀌어서 미니언한테는 저 1, 2, 3타가 터지지 않고 챔피언한테만 터진다면? 네? 그러니까 미니언에게는 무한정 그냥 네. 탕탕 계속 쏘는 거고 쏠 수 있게끔 더 구리일 수도 있어요. 그럼 4타 발동을 무조건 챔피언한테 4대를 때려야 된다는 얘긴데 CS를 먹을 수 있잖아. 저거 파밍은 가능하니까. 근데 한 타가 시작되면은 뭐 힘든 건 똑같고. 어? 어? 와! 진을 정확하게. 근데 못 끊었어요. 은파 맞았어요. 은파 맞았어요. 탈진 탈진 좋아. 탈진 좋아. 탈진 좋아. 탈진 좋았어. 들어갔어요. 탈진 좋았어. 속박! 노트. 자, 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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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랑. 거제. 잡고. 한대. 이즈 이즈 이즈. 이즈가 아, 내 피오라가 언제 왔죠? 잘했는데. 네. 잘했어. 분전했는데. 어이쿠. 안다. 아, 안다. 저기 안다. 우리 알 뭐 하니?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게임도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간발의 차였어요. 그렇죠. 눈물이 나시는 건가요? 답도 없다 진짜. 아, 정말 안타까움에 정말 이제 네네어 딜량을 안 보는 걸로 안 보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딜량입니다. 네. 자, 이제 연결해 좀. 아, 목소리가 이제는 아예 통화를 안 받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연결해 보죠. 계신 거 맞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미안합니다. 아유, 사과할 필요 없어요. 제가 왜.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에요. 방송은 재밌고 진은 안 하고. 와, 근데 이런 챔피언으로 어떻게 모스트라고 챌린저를 가지? 저도 신기하네요. 이게 뭐 운빨로 올라간 건 같아요. 아.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 아니, 진은 이제 안 해야겠어요. 미드는 어떻게 나가게 됐어요? 미드요? 네. 아, 미드 라이너 그 뭐지 하단하고 이제 미드를 선택했는데 미드가 걸린 거예요. 아. 그래서 미드를 갔죠. 아. 순간 이동 이지에게 굉장히 네. 없어 보이게 당황하면서 솔킬을 당하는 명장면이 나왔는데 수학의 나타한테 당하면 어떡하냐고요. 아, 그때부터 멘탈 나갔고 내가 여기 나와도 되나 싶더라고요. 아니, 보는 재미는 확실했어요. 네. 보는 아, 재미는 그러면 뭐 다행이지만. 아, 그래요. 방송 흥했어요. 진짜. 아, 그러면 방송이 재밌으면 된 네. 거예요. 자, 그럼 진 다음에는 이제 어떤 장인으로. 아, 저 요새 벨코즈 하고 있습니다. 벨코즈 장인으로. 아, 우리 격했던 아, 그럼 진보다 나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네. 봤을 때 100배 낫죠. 진이 버프를 받는다면 라이엇에게 이 정도 해주면 다가 진짜 진으로 캐리할 수 있는데 일단 진이 좀 날아다녔으면 좋겠어요. 에이, 챔피언이 너무 걸어다니니까 뭐 피할 수 있는 거를 플래시 없으면 그냥 계속 쳐맞아야 되거든요. 뭔가 좀 이즈리얼처럼 막 비전 이동 같은 거, 막 땅굴 파서 이동하거나 막 그런 거. 아, 그러니까 차라리 덫을 버리고 비전 이동을 하고. 아, 그렇죠. 아, 그럼 진짜 좋을 텐데. 아니, 궁 쓸 때마다 그레이브처럼 밀리든가 뒤로. 아, 그렇죠. 그것도 좋네. 근데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멀리서 쏘잖아요. 사거리 안 닿으면 어떡해요. 아, 그럼 이대로 그냥 가는 그렇죠. 걸로. 어쩔 수 없죠. 이대로 빼야 되겠네. 네. 우리 또 챔프네. 필승 카드였던 우리 갱할 나왔는데. 아. 당연히 팀이 워낙 다 저도 못했고 이제 또 우리 정글님이 또 서폰 유저시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태활이 좀 화가 나 있더라고요. 와, 또 정글 탓을. 아, 여기서요 이걸. 이야, 그럼 안 돼. 야, 태활이마 넌 카인한테 잘 보여야지 마. 맞아요. 아, 진짜. 혹시 겸사겸사 저한테도 하는 것 같처럼 들렸는데. 혹시 미드 오픈 얘기 나왔었어요? 아, 미드 오픈, 아니, 퇴활이 네. 서렌까지 나왔거든요. 아. 근데, 그, 아, 우리 이거 할만하다. 해가지고, 좀 후반까지 갔잖아요. 네. 그래,
탈 때문에 그 썰에 안친 거예요. 아, 역시 듀오의 네. 무서움. 진지하게 썰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게임이었는데. 하지만 아, 너무 그 처지지 마시고 진짜 방송 재미있었으니까. 아, 네. 다행이에요. 걱정하지 네. 마시고. 네, 네네. 저는 가장 이상 또 재미와 LOL계의 평화를 함께 지킨 그런 네, 경기가 아니었나. 진짜. 하지 말아야 할 캠프다. 네. 확실하게. 매주 화요일엔 뭘 하면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되게 감사해요. 아, 어머, 저... 방송하시면 방송 홍보. 아, 괜찮습니다. 뭘 이거 3년째 했는데 뭘 방송 홍보해요. 아, 뭐 꼰덕지가 있어야지. 그래도 그래도 아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예. 자, 지금 이제 새 게임을 졌어요. 네. 지는 뭡니까? 4탄입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개인 방송을 딱 켜서 진을 딱 고르면 바로 크리 터집니다. 그렇습니다. 차라리 사탈을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검색해야 돼요? 아프리카 방송 하시면? 아, 저 그냥 뭐 꼬그나 오그... 똥챔 치면 나옵니다. 아. 똥챔 장인 꼬그 이런 식으로 방제해오는구나. 네네네. 아~ 네. 지금 방송 하실 거예요? 아니요. 해야... 나가서 술이나 한잔 하려고. 일단 방송을 딱 켜요 네. 지금 바로 네. 네. 바로 켜고 그러면 아마 팬들이 별풍선을 좀 써줄 거예요. 안주 비싼 거 먹으라고. 네. 네. 진 치면은 나오게 해달래요 팬들이. 진로 소주. 그래서 진 한 게임 네. 하면서 별풍선 좀 받고 네. 그리고 네. 소주 한잔 먹고 올게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꼬그 방송 네. 찾아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 오뎅탕 말고 알탕 먹을 수 있게 네. 네. 별풍선 좀 싸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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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진 해달라고 네. 사타 보여달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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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을 고르는 순간 별풍선 쏴주시는 걸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오늘 너무 감사하고 아. 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똥챔 장인 꼬그. 꼬그가 똥챔을 치면 된다는데 진도 꼭 방제에 넣어서 네. 이것도 이건데 저희가 장인어른 쭉 진행하다가 네. 좀 이렇게 왔고 좀 나오면 네. 이렇게 5대5 한 번 더 해보려고 그랬었거든요. 장인 대전 똥챔 대전 나오겠어. 진을 누가 가져갈 거냐. 어제 꼬그 안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네. 트갈이랑은 같은 편으로 무조건 넣어버리는 걸로 네.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진짜 오늘도 한 편의 또 인간극장을 관람을 했네요. 근데 장인대전하면 진은 양심적으로 우리가 빼주는 걸로 하죠. 뭘 빼요? 어떻게 진을? 빼요? 어떻게 빼요? 어떻게 퍼블 주기. 차포 떼듯이. 미드 가서 퍼블 주기. 뭐 나머지 룬을 뺄 수도 없고 뭐. 그러니까는 10개 챔프를 하는 게 아니라 11개 챔프를 한 다음 장인대전 하자는 거지. 진은 그냥 외전격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고려를 해볼 만한 가치 있는 것 같아요. 진이란 챔피언이 왜 이렇게 안 좋은지를 다 봤죠 여러분. 챌린저가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좀 피지컬이 떨어져서 내가 실력이 올라가면 진 되게 좋은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라고 마시는 거. 여러분의 피지컬이 올라간 만큼 같이 하는 상대들의 피지컬이 더 좋은 챔피언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어차피 얘는 안 되래요. 네. 안 되래는 안 된다. 네. 안 되네요. 네. 참. 씁쓸함만 안고 가는데 그래도 뭐 재밌었으니까 재밌는 모습도 많이 나오긴 했었고. 그럼요. 안쓰럽네. 네. 그래도 네. 한 경기 정도는. 대체 중국 이 새끼들은 늦은 거야 걔네. 아는 진짜 로얄 네버. 야 로얄 기브업 그냥 탑도 없다 진짜. 와. 와 진을 들었는데 걔 진한테 졌어? 진짜 말도 안 된다. 확실히 이제 진은 이제 팀플레이용으로 네, 써야 된다. 뭐 이렇게 포장을 합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여기서 중국을 까봤자 뭐 나올 진이 갑자기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자, 어쨌든간에 아, 오늘도 아, 또 장애인의 어떤 화려한 플레이 보다 그 챔피언의 안 좋은 모습을 그렇죠? 네, 발견하게 됐는데 네. 다음 주장이 또 정해졌나요? 뭐 어떻게 예고편이 뭐 이미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간에 다음 주는 뭐 더 좋은 네. 네, 장인과 이제 챔피언으로 돌아오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제닉스와 함께하는 장인어른 시즌 3 홀스란자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은근슬쩍 호심탄한 거 빠지시려고 하시는데 혹시라도 아, 네. 네, 저는 무조건 11점 진행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봐요.